자, 오늘 사가지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프리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종민 소장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위니아입니다. 네네. 네, 이 위니아는 종합가전업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 공기청정기 기업이다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첫 항사 위기 경보 발령 등에 대해서 오늘 상승을 했던 흐름이 있는데 이게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인천 경기 지역에는 이제 주의가 나왔고 서울은 이제 관심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황사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7일 이후 조정을 받은 뒤에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매물대 진입을 통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2,400원에서 2,750원 부근만 잘 소화를 해서 올라간다면 2,8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마주의 형성상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와줄 수 있으니까 2,800원을 목표가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니아를 반종민 소장님은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G2파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30조 시장 수주 파트너로 한미 소형 원전 동맹 이슈가 있었고요. 또 김대기 시장이 아랍에미리트에 신설을 전달해서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 해서 이에 관련해서 원전 관련 분야 그리고 발전 관련 분야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G2파워는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수배 전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조하는 그리고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흐름 강한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주가는 어느 정도 단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G2파워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2파워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께 한 종목 더 지금 살펴보시는 종목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샤페론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 샤페론이 신약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한 이슈가 좀 세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감기 약 사재기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그 약과 관련된 해열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 물품을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바이오주 관련된 제약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샤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오늘 뭐 정확하게 20% 가까이 이상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길게 남겨줬지만 사실상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고 공모가가 5,000원이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월에 상장 이후로부터 크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공모가가 5,000원 이상을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한번 7,500원까지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재차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즉 목표가를 7,500원을 보시고 대응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 그 공모가 아래 5,000원 이하대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한번 그 대응 전략을 펴시면 낫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